참, 그리고 제발 병사들을 건들지 마요. 당신 무공 실력이야 당연히 믿고 있지만 소태우는 교활하잖아요. 절대 다치지 말고 돌아와요. 약속해요. 알겠네. 그럼 전요? 소선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 될 걸세. 이 약은 전 황실 금의군이 썼던 진귀한 약이네. 혹시 모르니 소협이 잘 챙겨두게. 소선을 잘 부탁하네.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나무새 장치를 가져오자. 근데 나무새 장치란 게 대체 뭐죠? 백만 대군 앞에서도 살 길을 도모할 수 있지. 무가의 기술은 강호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아버지께서 수소문 끝에 사람을 태우고 사흘 밤낮을 날 수 있는 나무새를 얻으셨어.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숲으로 가자. 여긴 텅 비었어요. 나무새 장치는 어딨죠? 우리 남편이 청룡의 비밀 동굴에 뒷길을 만들어둔 걸 알고 몰래 나무새를 그 비밀 통로에 숨겨뒀어. 그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더라고. 근데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동굴을 열면 같이 동시에 장치를 해제해야 돼. 종치는 내 뒤에 있는 저 나무 밑에 있으니까 열어봐. 됐어. 비밀 통로로 가자. 옆부인, 나무새 장치가 여기 어디에 있죠? 이 동굴 속에는 다섯 개의 화로가 있어. 불을 붙이면 나무새가 있는 밀실이 열릴 거야. 나무새가 있는 밀실이 열렸어. 기다려. 내가 가져갈게. 나무새를 찾았어. 일단 날 따라 올라와. 나무새는요? 안 가져오셨어요? 걱정 마. 무게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점검부터 하려고. 그렇구나. 그럼 손본 다음에 선배님은 어떻게 만나죠? 북쪽과 동쪽은 요나라 땅이야. 만에 하나 요나라 놈들과 붙으면 남쪽으로 물면서 싸우고 정중하게 나오면 서쪽으로 천천히 빠질 거야. 호운 요새에서 남쪽으로 가면 숲이 있지. 특히 서해에서 남쪽의 월하만은 아주 커. 오랑캐는 물에 약하지만 그이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길이 탁 트여서 도망치기 어려워. 그치만 그 사람 실력이면 누가 오든 다 해치워버릴지도 모르지. 남쪽으로 도우러 가는 게 맞긴 한데 요나라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부인, 나무새를 고쳐서 서쪽으로 가세요. 제발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널 뭘 믿고?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요. 서쪽에서 기다리시면 도와줄 분을 데려오죠. 서두르자. 설미와 남장님을 찾아야 돼. 그분들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요. 가자라. 너 같은 놈이 올 때가 아니다. 네, 갑니다. 저예요. 요나라 병사를 위장해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엽이 다시 올 줄은. 네, 그러게요. 병사 절반이 이동했는데 어디로 갔는진 잘 모르겠어요.
요나라 사람이랑 중앙 막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세한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종소무님은요? 다행히 살아는 있어요. 구하려면 지금뿐인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옮겨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옆 선배님이 좋은 약을 주셨어요. 저한테 역용수를 써주시면 구하러 갈 수 있어요. 좋아요. 저도 함께 구하러 가겠어요. 아니요. 군영으로 돌아가세요. 옆 선배님한테 서쪽으로 가시라고 전해야 돼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제가 적당히 대응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전하면 종소무님이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뭘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성루에 병사가 없어. 옆 선배님 때문에 경계가 느슨해졌나? 종소무님 막사로 바로 가자. 종소무님, 저예요. 소야, 여긴 어떻게? 옆 선배님이 구하러 오셨어요. 바로 떠나야 하니 일단 약부터 드세요. 이 약은 안 돼. 주어라. 드세요. 제 말대로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옆 선배님을 구할게요. 계획이 뭐냐? 가능한 모든 사람을 동원할 거예요. 설미도 올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다 전했어요. 소엽이 말한 대로 여병도님께 다 전해드렸어요. 이제 다음은 뭐죠? 여기서 살아나가야죠. 어무해주세요. 남쟁님을 찾아 청룡회로 가죠. 남쟁이 여병도님을 돕는다고? 맞아요. 믿으세요. 빨리 남쟁님을 찾아 대책을 논의해야 돼. 남쟁님, 옆 선배님이 종소무님을 구하러 요나라 군영으로 가셨고 그 덕분에 종소무님을 구출해 왔습니다. 여병두님이 요나라에 가셨다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하셨구나. 이대로 있을 건가? 여병두님 일인데 그럴 리가요. 소엽, 종호범, 바로 심영두님께 고수를 보내시라고 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미 옆 선배님께 서쪽으로 가시라고 전했습니다. 서쪽? 남쪽으로 가야지. 월화만이 지형적으로 더 유리하다. 요나라도 같은 생각이겠죠. 허를 찔러야 합니다. 가라. 심용두님께 말씀드리지. 결단을 내리실 거다. 그리고 의원을 불러 종호법의 상처를 살피라 해라. 서둘러라. 네! 설미, 옆 선배님을 만났을 때 상황이 어땠죠? 전 신으로 변장 중이었어요. 근데 소태우가 직접 나타났죠. 옆지추, 왜 왔느냐? 심고홍은? 나의 형제 종서문을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와야지. 종서문은 죽었다. 겁도 없이 혼자 오더니 우리가 우습더냐? 그의 죽음은 네 목숨으로 갚아라. 그럼 실력이 어떤지 볼까? 명입니다. 옆지추는 태우마마를 아련하시오. 아련? 하! 난 중원 사람이다. 그대들한테 절이라도 하란 건가? 어머니께선 대요나라의 주인이시다. 감히 너 따위가!
송나라와 요나라는 예법이 서로 다르니 대등하게 접견해도 괜찮다. 좋다. 태우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